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죠. 파이썬도 언어이고 파이썬 is from English grammar, 영어에서 논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법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죠. 주어를 subject라고 표현해요. 중학교 다닐 때 공부들 하셨죠? 주어 그리고 동사 verb 있고 다음에 목적어를 objective라고 표현하나요? objective인데 지금은 이게 좀 o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은 o 대신에 complement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c complement라고 하면은 보충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전에 보라고 했던 것,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보어를 합쳐서 그냥 보충어 한 단어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하나 C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보시면 S 주어가 있고 다음에 동사가 있고 요것을 1형식 S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보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C가 있는 경우 그리고 S V가 있고 다음에 O가 있고 그죠? 보통 이런 것을 문장을 뭐 1형식이라고 그러고 2형식 그러고 3형식 있고 그리고 뭐또 4형식도 있고 5형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4형식, 5형식은 뭐 생각할 필요 없고 3형식도 뭐 3형식, 2형식, 3형식 그냥 요즘 새로운 문법에 따라서 O와 C를 합쳐서 그냥 하나로 C로 통일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문법이에요. SVC. 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럼 SVC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이썬 문법은 통상 SV 형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VC 형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V 역할을 하는 것이 펑션이에요. V가 펑션이고 이걸 펑션이고 그리고 S 역할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이걸 데이터. 그 데이터와 펑션인데 얘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S.V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S.S에다 점을 찍고 다음에 V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example EX입니다. 그래서 car 다음에 run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 car가 데이터이고 다음에 run이 function이 되죠, 그죠? SV 이렇게 쓰이는 펑션들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 펑션을 우리가 이때 이때의 펑션을 메소드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VC 형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VC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print에서 hi.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print가 V가 되고, 그죠? 그리고 C는 이 가로 속에 argument로 쏙 들어가게 돼요. 그죠? 얘가 데이터예요. C가 데이터가 되고, equal 데이터가 되고, V가 얘가 펑션입니다. 이런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VC, print hi 뭐라거나 혹은 len 해서 뭐 어떤 무슨 뭐 리스트 뭐 cards라고 하는 리스트에 더합시다. 그러면 len cards. len이 펑션이고 그다음에 cards가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V 그리고 가로 열고 s가 들어가고 이런 형식이 되죠. 근데 s라기보다는 이거는 보충어 혹은 목적어라고 할수 있는 VC 되겠죠, 그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SV가 되거나 VC가 되거나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은 문장을 구성할 때 이렇게 문장이 되거나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때의 V를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펑션. 펑션은 펑션인데 펑션이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이때는 메소드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쓰일 때는 그냥 펑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펑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빌트인 펑션이 있었고, 빌트인은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제공하는 펑션들을 말하는 거고, 아니면 커스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펑션들이 있을 수가 있고, 빌트인이거나 커스텀이거나 이런 경우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파이썬 문법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파이썬만 그런 것이 아니라 OP, 예. OP 언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s an OOP language. OOP language.
파이썬. 파이썬 그라마라고 그럴까요? is from English grammar. 영어 문법에서 그대로 왔는데, 영어 문법 중에서도 1형식과 2형식, 1형식, 2형식 그것만 가져왔어요. 3형식, 4형식, 5형식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가 문법이 영어 문법보다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단순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공부를 하셨으면 파이썬은 아주 쉽게 익힐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간단하죠? 그죠? 명사, 동사 이런 형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동사, 명사가 되거나, 이때의 동사는 function, 이때의 동사는 method, 그죠? 이때의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property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property 그러니까 class의 property. 요게 클래스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클래스 바뀝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클래스는 조금 이따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클래스 is a set. set. 하나의 set이에요. 그냥 하나의 클래스. a 클래스라고 그럴까요? a 클래스 is a set of a few data and a few function. 그러니까 펑션들과 데이터가 서로 모여서 서로 자기들끼리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들은 이제 다른 데이터랑 만나지 못하고 이 같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이 데이터들하고만 어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 데이터들도 다른 펑션들과 만나지 못하고 같은 클래스에 있는 이 펑션들하고만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뭐 결혼 반지를 서로 끼고 있는 부부처럼 데이터와 펑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뭔가 좀 소박하지만 뭔가 좀 이기적인 듯한 그러한 형태가 클래스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가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있다. 독이 있고 캣이 있고 뭐 홀스가 있죠. 홀스. 얘네들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얘네들 특징은 풀을 뜯어먹거나, 개가 풀을 뜯어먹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풀을 뜯어먹거나 뭐 밥을 먹거나 뭔가를 먹죠. 그리고 달릴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등등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데이터예요. 데이터이고 얘네들 데이터이고 그리고 얘들이 펑션들이에요. 얘네들 펑션. It. 바람은 데이터지만 바람 분다. 바람이 분다. 분다는 펑션이죠. 그죠? 데이터와 펑션 이렇게 서로 세트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를 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죠. 왜냐니까 이 여기 만약에 캣이 아니라 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자동차가 뭘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는 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자동차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 특정 명사와 그 명사와 어울릴 수 있는 동사를 서로 세트로 묶어두게 되면은 코딩을 하면서 넌센스, 자동차가 밥을 먹는다, 자동차가 뭐 풀을 뜯어먹고 있다, 이와 같은 넌센스의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런 넌센스의 문장을 안 만들어요.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런데 컴퓨터는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사람과 비슷한 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A class is a method. 메소달러지라고 할까요? 메소달러지 to provide some 뭐라고 해야 되나? some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ability to not to make nonsense so, 뭐 sentences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장치를 구현한 거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오다가 보니까 자동차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사람들은 글러내는데 컴퓨터는 글러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클래스라고 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바로 컴퓨터들도 사람과 비슷하게 그와 같은 문장을 글러낼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애시당초 캣은 여기 있는 it이라고 하는 동사, 펑션과 서로 매칭이 될 수가 없도록 미리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클래스입니다.